SKP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박진영 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아이돌들이 박진영 씨 곡으로 컴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체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트와이스도 시그널 이후 지금 두 번째 박진영 씨 곡을 쓰는 건데 저는 다 박진영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원더걸스는 다 박진영 씨 노래였죠. 텔미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뒤로 갈수록 이제 JYP에서 투표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곡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프로듀서나 이런 제작진들이 네.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익명으로 그러니까 블라인드 투표, 베스트 투표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되는 곡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박진영 씨 노래가 탈락했다는 얘기네. 많이 탈락하는 거죠. 그게 박진영 씨도 항상 바뀌는데 박진영 씨 볼멘 소리 자주 하시는 게 네. 나도 까였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또 솔로곡 내시는 뭐 2PM 친구들도 자작곡 썼는데 까였어. 이런 것도 많고 그런 식으로 네. 굉장히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 같긴 시스템이죠. 하네요. 예예. 어쨌든 박진영 씨 곡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넣어서 투표에 붙여놨는데 총 17명의 투표로 네. 아티스트의 타이틀곡이 정해졌다고 하고요. What is Love 역시 이게 이 노래 역시 300여 곡의 곡 중에 네. 굉장히 박진영 씨 곡이 선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죠. 후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와이스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분 한 분 너무 이쁘고 깜찍하고 힘이 네. 나네요. 네. 왠지 진짜 그 팬분들의 마음을 밤새 스트림을 돌려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오늘 밤부터 누르시는 거 그러니까 난 저 조회수를 좀 네. 네, 한 100건 그러니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